안녕하세요. 다이카우스입니다. 아, 댓글에 궁금하신 거 너무 많이 저기 해놓으셨어요. 오늘도 궁금한 거 한번 또쭉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 볼게요. 요거 그 소리야 그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영상 이렇게 보신 분들. 자, 어떤가요? 잘 적응하고 있어요. 한 3일. 그늘에 있다가 올라왔어요. 지금 이제 오늘부터는 이렇게 햇볕에 놔둘 거예요. 물은 지금 매일 주고 있어요. 요분잘 아시죠? 요 화분에 이렇게 심었어요. 매일 물 주고 있어요. 뭐 싱싱하게 몸살 안 하고 이렇게 잘 있지요. 요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요거 미니 풍접초 요것도 잘 요렇게 적응하고 있답니다. 요거는 흙이 많이 안 털었지요. 요런 식으로 저기 하고 있고요. 요거는 가지고 와가지고요, 분갈이 안 하고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장미설란. 왜 그러냐면 꽃을 다 보고 할 거고요. 녹소토에 이렇게 잘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름 나고 가을까지 그냥 요 포트에다 이렇게 두려고 합니다. 바이바이올렛이요. 자, 이렇게 적응 잘하고 있습니다. 물 하루에 한 번씩 주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요. 뭐 그다지 큰 화분 아니에요. 요거 화분 때문에 얼마나 큰 화분일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화분 비교해 드려 볼게요. 자, 이거 물을 매일 줘도 되나요? 이제 분갈이 해 놓으시고 막 저기 하시는 분은 계시는데, 자요, 이거 꽃화분이 조금 높이는 크고 뭐 비슷합니다. 이거 육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좀 크거든요. 요거 아주 작은 화분이에요. 큰 화분 아니에요. 이거요. 요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화분 가늠해 보시고요. 이것도 궁금증 해소 되셨나요? 이게요. 시집을 갔었잖아요, 제가. 그런데 아파트로 갔어요. 아파트로 갔는데 지금 오늘은 이제 조금 좀 좋아진 거예요, 이거를. 완전히 보름 만에 형편없이 해갖고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 언제 줬어요? 그랬더니 물딱한번 줬대요, 가져가서. 지금 보름 만에 왔는데, 그래가지고서 어디다 보관했어요? 그랬더니 그 햇볕이 잘 들어오는 방, 창 안쪽에 이렇게 그 유리창 열잖아요, 아파트니까. 거기 햇볕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다가 뒀대요. 그래서 유리창은 열고 이렇게 저기 그 두셨어요? 그랬더니 유리창은 닫고 있을 때가 많았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통풍이 안 돼가지고요. 아주 완전히 그냥 저기 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예쁘게 그 피고 있었던 아이냐면은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엄청나게 막 저기 했던 아이예요, 이게. 이거 지금 제가 분갈이 한거 이렇게 이제 팝콘을 많이 튀기고 있잖아요. 입장이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이 한번 보세요. 그냥 그 보름 사이에 이렇게 웃자라가지고 꽃은 다 떨어진 채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와서 마늘 액비를 좀 먹였어요. 뿌리가 저기 하지 않은 거니까 마늘 액비 제가 지금 요새 담궈 놨잖아요. 그 마늘 액비를 먹이고서 오늘 이렇게 했더니 확실히 지금 탄력이 좀 있어지네요. 이렇게. 아이고, 이게 화초를 아무리 보낼 때 햇볕 좋아해요. 통풍 잘 되는데 두세요. 이렇게 해도 화초를 안 길러 보신 분들은 이게 대처가 안 되세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이렇게 활착을 해 놓으면 키우기가 쉽잖아요. 보름에 한번 물만 주고 햇볕 잘 들어오고 통풍 잘 되는 데서 그냥 기르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못 키우시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답니다요. 이렇게 좀 참고를 좀 해주세요.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통풍이 안 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저 아무것도 나는 해준 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웃었어요. 물딱한번해준 거밖에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얘가 이렇게 죽어간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장소를 물어봤더니 창문을 안 열어놓고 그냥 그 안에 이렇게 통풍을 이렇게 안 되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아이고, 글록시니아 이제 요거 좀 필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초롱꽃인데요. 이제 두 번째 꽃을 피어서 보여드립니다. 한번 제가 꽃을 폈는데 싹 잘랐거든요. 여기 이런 데 자른 거 보이시죠? 이렇게 싹 잘랐더니 두 번째 이렇게 이제 꽃대로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꽃대로 올려주고 있네요.
예쁘죠? 요것도. 야, 이게 흰 가루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얗게 막 날아다니는 거요. 제가 약을 세 번을 쳤는데, 세 번을 치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샤워를 막 계속 시키고 있어요. 이걸 한번 생기면은 이게 굉장히 없어지기가 어렵다고 해요. 뒷면에 보세요. 이렇게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이게 어저께도 쳤거든요. 제가 죽어서 남아 있는 것 같네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죽어서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지금도 날아다니죠. 이렇게 하얗게 하면은 막 하얗게 날아다녀요. 이렇게. 어머야, 몇 마리 또 남았네. 약을 이렇게 쳐주잖아요. 이러면은 이게 이 약을 칠 때 도망을 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한 이틀, 3일에 한 번씩 계속 치고 또 샤워해주고 이러는 편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아직 다 안 없어졌네요.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또 날아다니고 있어요. 하얗게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님 그게 흰 가루입니다. 이렇게 댓글에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흰 가루이를 올해 처음 봅니다. 이거 화초 키우면서도 이런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저기가 돼가지고 성체가 돼서 날아다니고 있네요. 근데 이게 아주 굉장히 끈질기다고 해요. 요건 또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철쭉이 잘 꽃이 피다가 새순도 나왔대요. 어느 날 이파리가 하얗게 하엽이 지면서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는 제가 겪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철쭉이 제가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또 아젤리아 어린 것들도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댓글에요. 어젯밤 댓글에 하우스님 철쭉이 그렇게 죽는 거는 흰 가루병이에요. 흰 가루 이 때문이에요.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약을 꼭 방제를 해 주셔야 되고 철쭉은 특히 흰 가루이가 잘 옵니다. 저기 잘 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또 좀 해봤어요. 흰 가루이가 잘 오는데 그분도 댓글에 다시기를 여름에 꽃 지고 나면 이렇게 꽃이 지고 나면 흰 가루 이약을 예방 차원에서 한번 쳐주시면 좋아요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서 약에 보면은 뭐 베노밀 우리 많이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도 흰 가루 이가 저기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방제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요. 병이 안 오신 분들도 한번 쳐주세요. 저는 지금 쳤다 그랬죠. 모두 싹을. 철쭉 키우시는 분들요, 한번 방제를 필히 꼭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제 아스타구카인데요. 지금 아스타구카가 저는 저기 그 아주 새싹이 났을 때 있죠. 그때 한번 잘라줬었어요. 그때 한번 잘라주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스타구카가 키가 너무 커서 지금 잘라줘도 될까요? 이렇게 댓글에 또 물어보시고 그런 분이 또 많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듭니다요. 저는 한번 일찍 잘랐어요. 일찍 이렇게 한 뺨 정도 자랐을 때 그냥 싹 가위로 잘라줬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올라오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얼마 안 있으면은 꽃몽울이가 생겨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자라 있지 않나요? 이럴 때 자르시면 안 돼요. 꽃이 늦게 오거나 못 볼 수도 있어요. 조금 좀 일찍 자르셔야 됐었어요. 이거를요. 자르실 때, 커트를 하실 때요. 그런데 국화는 좀 달라요. 국화는요, 요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이렇게 자라잖아요. 요런 거는 잘라줘도 돼요. 요런 건 잘라서 삽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한번 보세요. 국화는 다음 달 정도까지 잘라도 돼요. 자, 이렇게 길잖아요. 키가 이것도 안 자르면은 계속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이렇게 자르면서 키워야 돼요. 국화는 꽃보기 전까지 서너 번을 잘라야 되는데요. 6월 달까지는 잘라줘도 되는데 7월 달부터는 자르면은 꽃을 못 봅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손으로 잘랐기 때문에 여기를 반듯하게 가위를 잘라가지고 삽목해서 꽂으면 국화는 잘 됩니다요. 이렇게 해서 국화는 가능하지만 아스타 국화는 지금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지지대를 이렇게 해서 키우시기 바랄게요. 아, 그리고 삽목둥이들 물을
어떻게 주나요? 매일 주나요? 하루에 한번 주나요? 막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삽목둥이는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줍니다. 요게 이거 옮기신 거 한번 보실래요? 원래는 요쪽에 있었어요. 여기 해가 조금 덜 들어와요. 요게 저기 키가 커가지고 약간 좀 요렇게 가려워져 있거든요. 요쪽은 햇볕이 조금 들어와요. 여기에서 햇살이 오후에 요렇게 간접으로 한 30번 정도 요렇게 비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요쪽에 이제 그늘에서 제가 요쪽으로 어제 옮겨놨어요. 이렇게 삽목둥이를요. 물은 하루에 한 번씩 주는 편입니다요. 자, 요런 것도 삽목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삽목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몇 개월 됐는데. 요렇게 돼가지고서 이렇게 잘 되고 있고요. 요것도 이제 폼 요거 한번 해봤어요. 부러져가지고 요렇게 되고 있고 요것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삽목둥이들은 이렇게 되고 있고 이거 산미구이는 워낙 잘 돼가지고요. 막 꽂아놓기만 하면 이렇게 잘 돼요. 한번 보실래요? 자, 세개 꽂아서 하나 또 지인이 오셔서 하나 드리고 요렇게 두 개를 요렇게 또 하고 있는데 너무 잘 됩니다. 삽목이요. 요거 산미구이. 자, 요렇게 해서 삽목둥이 물을 어떻게 주나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일 처음에 삽목했을 때는 제가 여기다 이렇게 두고 있어요. 큼큼하죠? 이렇게. 근데 낮에 여기도 햇볕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밝아요. 밝은 빛이 들어와요. 햇볕도 조금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카네이션을 이렇게 꽂아놨어요. 이렇게 해서요. 카네이션 이제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꽂아놨는데, 오늘이 지금 이틀 됐어요. 이틀. 카네이션 영상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꽂아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늘에 이렇게 있는데, 물은 매일 줍니다. 물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줘요. 요 지인 언니가 계란을 한 보따리 이렇게 갖고 와서 제가 전자레인지에 돌려갖고 믹서기에 돌려놨어요. 그래서, 꽤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놓고 씁니다. 분갈이 할때 흙에다 섞어서 씁니다요. 도라지 간파, 간파 도라지 보여주세요. 상태가 이러신가요? 저도 이러고 있어요. 이거 왜 이러고 있냐면요. 씨. 씨앗을 받아볼까 싶어서요. 여기 씨앗이 생기나 싶어서 이거를 뜯지 않고 이러고 두고 있어요. 이게 보기 싫으시죠? 그러면은 여기를 잘라버리세요. 여기를. 아이고, 여기 해서 꽃이 같이 그냥 부러져 버렸네요. 이렇게. 요게 꽃이에요. 요게 꽃인데, 제가 요거 잘못하다가 또 이게 뜯어졌어요. 이렇게. 요렇게 뜯어지니까 가위로 똑똑 잘라내세요. 이게 보기 싫으시면. 꽃이 계속 요렇게 개화가 돼가지고, 요기 꽃이 숨어 있죠. 요기를 요렇게 딱. 이렇게 보기 싫어가지고 보여주세요.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요. 이렇게. 꽃이 계속 개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요 사이에 꽃이 숨어 있어요. 또 꽃자루에서 꽃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요. 한번 보실래요? 아이고, 비행기. 꽃이 지고 나면 꽃자루에서 꽃이 또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개화가 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씨를 받아볼까 싶어갖고, 우리 집에 벌과 나비가 많잖아요? 씨를 받아볼까 싶어서 그냥 있는데요. 그걸 하니까 하얀 애기 나오네요. 그 떨어진 그 부분에서요. 여기 애기 하얀 게 계속 생성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요런 모습 아닌가요? 궁금해 하셔서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 꽃 나오는 거 보세요. 여기. 계속 맺히고 있죠. 지저분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요걸 요 꽃을 똑똑 따주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저도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씨 때문에 씨를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지저분해요.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요거, 이름이요. 신시교쿠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꽃 이름이 맞아요. 신시교쿠. 아이고야, 세 개가 이렇게 피어가지고 아주 즐거움을 주네요. 작년에 제가 이거 2만 원 주고 사갖고 온 아이예요. 이건 또 김포에서 제가 사갖고 왔답니다. 신시교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요. 오늘 벌로랭이 하고요. 아이노 간사시 자세하게 키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그 댓글에
이제 구매하신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댓글에 있는데요. 두 가지는 조금 좀 길어져가지고 제가 영상을 할 때 키우기는 없고 분갈이 영상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노랭이 하고 벌노랭이 이렇게 하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벌노랑이 이렇게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서 영상을 키우기 따로 올려드릴게요. 조금 좀 길어져갖고 이 영상에는 올릴 수가 없어요. 따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때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셔서 그거를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곧 올려드릴게요. 찍어놨어요. 아우, 아침이라 엄청 막 상쾌해요. 요즘 이제 이렇게 드린 건데요. 요거는 하모니 떡갈잎 수국인데요. 자, 요렇게 피는 건 하모니고요. 떡갈잎 수국이 두 가지가 있죠. 제가 요거는 이제 요렇게 피는 거고, 요 떡갈잎 수국은 필 때 조금 달라요. 그거 다른 거를, 피면 한번 비교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요렇게 했고요. 우리 그 무궁화 고강이 피기 시작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여기를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무궁화처럼 생겼어요. 깔끔하게. 근데로 예쁘네요. 아, 향기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향이 좋다고 했는데 요거는 당 아욱이에요. 김포 지인님 댁에 가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막 이렇게 떠왔어요. 사부러 퍼왔어요. 엄청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씨를 안 맺었어요. 작년에 저쪽에 그늘에다가 심어놨더니 그런데 올해는 씨가 맺을는지 모르겠어요. 씨를 좀 갖고 와서 안 맺으면 파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야, 이것도 장미도 엄청나게 예쁘게 피고 있죠. 요거는 웨딩 찔레. 요거요. 요렇게 아주 토속적인 게 웨딩 찔레고요. 요거는 보석 찔레인데 조금 졌어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장미 찔레 뭐 요렇게 돼 있어요. 이름이 장미 찔레. 요런 것도요. 이름이 작년에 사온 거라 별로 없고요. 요거하고 아이가 똑같네요. 지금 보니까요. 꽃이. 자, 요 아이하고 요 아이 제가 여기 심어 놓은 거 색감이 똑같아요. 요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 찔레예요. 금어초가 너무 신통방통해 가지고 제가 한번 담아 드립니다. 뿌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작년에 가을에도 잎이 없었는데 그 뿌리에서 월동을 하고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나고 있어요. 근데 요건 또 씨가 떨어졌나 봐요. 이렇게 아래에 요 씨 떨어져 가지고 나오는지 요렇게 좀 나고 있어요. 아이고, 신통방통입니다. 금어초요. 서머스키스 제라늄이요. 햇볕을 좋아한다 그래서 해쪽으로 나오니까 이게 꽃이 약간 발색이 짙어지면서 더 예뻐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 그늘에 있을 때는요 진짜 이렇게 색깔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보라가 진하지가 않았는데 햇볕으로 조금 나오니까 이렇게 발색이 조금 더 짙어지면서 이렇게 좀 예뻐지고 있습니다. 이건 알리삼. 그때 그 두 개를 가지고 왔잖아요. 엄청 이거 잘 피고 있네요. 몇 개월째 이렇게 피고 있어요. 핑크는 제가 예쁘다고 해서 선물로 주고 핑크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왔잖아요. 보라는 여기 있고 핑크는 저기 지인님이 선물했는데 잘 자라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보라 한 포트인데 이렇게 번식을 합니다. 저는 처음 키워보는데 요거 그 노지에 그 경계석 같은데 사이사이에 이렇게 한 폭이 두 폭이 꽂아 놓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알리삼 오래 갑니다. 반면에 이 킹 오브레타는 진짜 이거 별로입니다. 이거 킹 오브레이터. 우리 집에 햇볕이 부족해서 그런지 요 아이는 우리 집에서는 좀 적응이 잘 안 되고요. 이 알리삼은 정말 예쁘게 적응이 잘 되고 있어요. 요거는 알프스 안개페랭인데 요것도 햇볕을 많이 요한다 그래가지고 요거 이쪽으로 좀 옮겨놨어요. 옮겨놨는데 꽃이 많이 와야 되는데 많이 안 오잖아요. 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쪽으로 좀 옮겨놨답니다. 아이고, 목과감이 정말 예쁘게 잘 보고 있어요. 여기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 아이도 해 많이 요합니다요. 햇볕에서 키우셔야 돼요. 해가 많이 요하는 거는 해가 없으면 잘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지금 이렇게 잘 피고 있습니다. 소리아도요, 해가 조금 부족하니까 여기 좀 보세요. 많이 개화를 했죠. 많이 개화를 했는데 색감 한번 보세요.
많이 저기 청색이 보라색이 많지가 않잖아요. 청색이 해가 부족하면 이래요. 그래서 조금 더 해가 더 많이 저기 필요를 해요. 이렇게 꽃색을 보시고 이거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블루베리잖아요. 블루색. 요게 진해지려면 햇볕을 더 받아야 돼요. 물은 매일 주시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찔레 완전히 막 너무 화려하죠. 아, 정말 화려합니다. 이거요. 선물 받은 거요. 여기를 제가 이거 마늘 물 액비 한번 먹였어요. 왜 그러냐면 화려하게 이렇게 피고 있을 때 분을 안 가린 상태에서는 먹여도 되거든요. 이제 막 꽃이 지더라고요. 이렇게 져서 한번 먹였더니 이렇게 한번 먹이면은 조금 꽃을 오래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이렇게 먹이셔야 되는데 한창 꽃이 피고 있을 때는 효과가 좋습니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한번 또 궁금하시네요.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싹스러움 때문에요. 요즘요. 그렇죠? 아이비 제라늄도 예쁘게 지금 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갈이 안 했습니다. 팝콘 안정이 되니까 보세요. 얼마나 예쁘게 피고 있어요? 요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사라 잔대입니다. 이렇게요. 자. 아이고, 요즘 아주 꽃이 많이 피어가지고요. 즐겁습니다요. 감사합니다. 다이 커웠습니다.